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 등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8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8차 지원까지 총 1,83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감염 재확산 등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지역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사업자들은 생존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9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종합지원대책과 연계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심한 시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9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시행에 따라 8월 27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했던 집합금지시설 18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한 10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 지정한 집합금지시설 6개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와 별도로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 수업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대학생들을 지원하기에 힘내라 장학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주 소재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강주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강주 시민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도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은 정부에서 20만원씩 별도 지원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강주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애식장 집합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뷔페 영업이 중단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 가정에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 중 하나로 인생에 있어 가장 축복받고 행복해야 할 시간임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보증인원 등으로 큰 고통과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랑이나 신부 중 한 사람 이상이 강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강주 소재 애식장에서 애식을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시민 여러분, 9차 민생안정대책을 추석 이전에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9차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우리 시 소요 예산은
총 244여억 원으로 예상되고 재원은 이미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지원 및 일자리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종합지원대책은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므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추석 전에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 앞으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드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물샘틈 없는 방역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 현장을 긴밀하게 살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역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긴급 민생안정대책과는 별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주 미래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2045년 목표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안전의 휴먼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광주 공동체는 더욱 똘똘 뭉치고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이 빛을 발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면서도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적 확진자 483명입니다. 지금 일주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상 유무입니다. 483명 중 243명, 4명 무증상입니다. 현재까지 30명은 감염원 불명 상태입니다. 중증도발 현황입니다. 중증 여전히 인공 기도 삽관을 하고 있는 중증 환자 2명, 중등증 4명, 나머지 477명은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1078건 검사하여 총 누적 검사 수 14만 2826건입니다. 483명 양성, 14만 2326건 음성, 그리고 현재 17건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9월 12일 63명, 13일 24명에 이어 어제 14일은 41명 입국하였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광주시 환자 113명, 타시도 환자 10명 입원하고 있어서 총 가용 병상 수 246병상 중 현재 123병상 남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천안에 한 명 아직도 입원해 있고요. 나주 한전에는 17명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14일 월요일에 발생한 확진자는 480번의 접촉자로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감염원에 대해서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발생한 확진자 역시 감염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동선이나 이런 동선 그리고 역학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확진자 역시 증상 발현 이후 일주일 이상을 지난 후에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찾아가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밥집과 순대집 관련 검사 결과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해서 총 검사 2810명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밥집, 그 다음에 밥집과 연결되어지는 석정 사우나, 그리고 새로운 시장 순대집에서 33명 양성입니다. 이 중 밥집이나 순대국집을 직접 가신 분은 17명이고요. 나머지는 N차 감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777명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금 검사는 진행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완전한 억제 수준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헌신으로 전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증상이 있으면 쉬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하는 수칙을 아직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접촉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확진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서 외출 자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 그리고 아프면 즉시 선별진료소 가고 쉬어주는 걸 꼭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1, 2주 이내에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세로 보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백신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